21만 426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라파스입니다. 라파스의 테마는 의료기기 화장품 브랜드 화장품이 다 있습니다. 라파스, 은는 동사는 경피약물 전달, TDDS, 기술인 용해성 마이크로어레이,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을 활용한 패치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음. 현재 주된 매출원은 미용 패치 등의 화장품 분야임. 그 외 의료기기, 의약품 및 백신 패치 등으로 사업 영역 확대 중임. 동사만의 독창적 기술인 덴 드라플리트 익스텐션, 은 2013년 학술지 발표 후 다양한 연구 진행 중임. 이를 통해 항로화 미용 패치 등이 상업화에 성공. 기업 개요 대시 2006년 3월 생분해 마이크로니들의 제조 및 판매, 식품 첨가물 등의 판매, 화장품 및 생명공학 관련 연구 용역 및 컨설팅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됨. 대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 팔로의 본사 및 충청남도 천안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안정적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통증이 없는 약물 전달 기술인 마이크로니들 관련 대량 생산 역량과 생산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의료기기, 전문의약품, 백신 등의 개발도 진행함. 재무 대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기타 부문의 부진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마이크로니들 OEM 수주 증가 및 자사 브랜드인 에크로패스 판매가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 및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파생 상품 평가 이익 발생 등 기타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화장품 수요 회복세로 ODM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자사 브랜드 패치 판매 증가, 건강기능식품의 수요 회복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나 일회성 수익 제거로 수익성 상승은 제한적일 듯.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라파스의 시가총액은 3,38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라파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26위입니다. 라파스의 상장 주식수는 861만 7,416주입니다. 라파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라파스의 퍼은 108.4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0.4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7.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09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7.3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6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6.63배, 592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9,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억 원, 마이너스 43억 원, 마이너스 2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억 원, 마이너스 46억 원, 47억 원입니다. 라파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2번지 28%이고 유보율은 1112.5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2.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6-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1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9-1.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파스의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9,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9,750원보다 5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0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라파스의 종가는 39,250원이며 주가가 라파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파스의 종가는 39,250원이며 주가가 라파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라파스는 거래량 22,65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9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79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904주, 유진증권에서 1,920주, 하나금융투자에서 1,76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40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4,90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804주, 삼성에서 3,836주, 키움증권에서 3,09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49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90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기기 관련주 라파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